요즘 쑥 많이 나오죠?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설탕물입니다. 부침가루인데? 물가루. 쌀가루나 밀가루로 하셔도 됩니다. 원래는 쌀가루로 많이 하는데 쌀가루가 없어서 부침가루로 하고 있습니다. 찜기에 넣고 쪄주면 완성입니다. 김나고 한 10분 정도 중간불에서 쪄졌습니다. 5분만 더 쪄주세요. 5분 정도 더 쪄보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조금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. 거의 다 말랐고요. 쫀득쫀득해 보입니다.